아니, 이거 시계 만지는 거 누구야? 이거 흔드는 애 누구야? 일단 여기서 하자. 아,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할게요. 자, 전 당신들한테 해끼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들어줬죠? 제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한건 아닙니다. 일단은 학원 갈게요. 이게 목표였으니까. 1.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화 돋군 건나 아니잖아. 내가 한거 아니잖아. 지금 한번 들어가 봐. 아니, 왜 이렇게 안 보여? 주문이란 단어 왜 나오는 거야?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분위기가 뭔가 세졌는데? 오! 씨, 놀래라. 뭔가 밖에 있긴 한데, 보이질 않아요. 들어오지 마라. 오오오, 야, 김아, 와, 와, 잠깐만, 와, 야, 잠깐만, 너무 놀랐어. 꼬마랑 할아버지가 왜, 꼬마는 원래 저 방에 있던 걸로 아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수도꼭지? 나 방금 너무 놀랐어. 저번에 꼬마가 있던 곳이 루트가 여기였거든. 내가 알기로 둘 정도 있었는데 왜안 보이냐? 어디로 간 거지? 있었던 영가들의 모습이 안 보인다. 나 여기 본적 없는 곳. 아, 배 아파. 제가 여기가 1, 2층 건물이었어?
잠깐 여기 2층에 있었어? 기어 올라가 봐. 일단 여기 1층에는 냅다서 혹시 내가 오니까 눌린다. 뭐야 공간? 들어와 봐. 일단 느껴지는 건 딱히 옥상이구나. 그냥 옥상이네. 다행히 뭐 없어. 일단 저 방에 있던 인간들 모습이 안 보인다. 누가 당신들을 여기 와서 괴롭혔나요? 전 괴롭히러 온 건 아닌데 왜 모습을 다 감추... 그들이 여기 있다. 그들이 여기 있다? 어디 있어요 당신들? 들리지? 방금 소리 들었죠? 이쪽 끝에 소리다. 오, 야. 조심해. 오. 지금 시계 울리고 밖에 죄책감이 드는 자책감. 그래, 시계는 바람 때문에 그렇다, 진짜. 일단 이거부터 확인하러 갈게. 미치 귀신.
누가 밖에서 지금 장난치나 본데 나한테. 잠깐만. 왜? 누가 오색을 여따 묶어 놨냐? 하... 진짜로, 씨. 왜 귀신들을 화나게 하는 거지, 대체? 오! 야, 헌디 빨리 해야겠다, 살짝. 더. 들어봐. 제가 들고 있어. 누가 였다가 뭔 장난을 했나 본데? 그 귀신들이 좀 많이 화나네. 와, 원래 나보고 진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아, 누가 한 거야? 누가 뭔가를 얌전하게 있는 귀신들을 막 뒤흔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속적인 어떠한 행위들을 막 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소리 정도야, 진짜. 잠깐 나갈게요. 이거는 이 정도면은 사람 소리야,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사람 소리야. 이렇게 힘이 셀 이유가 없어요. 이 정도면 진짜 힘이 센 거야. 사람 아니면 진짜 힘이 센 거야. 아니야, 비 안 와, 비 안 와. 이 정도면 진짜 사람 소리거든? 저 혹시 사람 아니니? 저 텐트 아니야? 텐트. 그치? 저기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나 본데, 그치? 아니, 잠깐만, 일단 나와볼게요. 웃음. 저분 뭐야? 저분 사람 같은데? 혹시 누구 계시나요? 오! 잠깐만, 이거 사람 아니야? 이거 사람 아니야? 이거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잠깐만. 야,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잠깐, 토할 것 같아. 저주? 잠깐, 저주? 무당, 저주, 뭐 이런 단어 왜 나와?
야, 누구야, 이 장난. 와, 내 귀에 대고 존나 소곤소곤거리는데? 잠깐만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잠깐만. 후레쉬 켜고 할게. 내가 정신대도 뭐 하는 거 없잖아요. 조금만 떠나봐. 아니,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할머니 같아. 나한테 겁을 주는 사람 할머니고, 꼬마애는 나, 그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그 저번에 봤던 그 할아버지야. 근데 이제 뭐지? 꼬마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아니, 당신들한테 뭘 했길래, 어? 뭐 했어? 저거 가서 뭐 했는데? 무당인 거야?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이거 369고 나가려고 일단. 확실히 근데 내가 있을 때 기계 반응하네. 얘 남자 같긴 한데. 씨발, 진짜 너부터 가자. 존나 열받네. 어제 애기들 사연 들었으니까, 잠깐, 여기 녹음 따고, 딱 기다려. 겁에 질려 있으니까, 여기부터 들어봐. 있는 연가예요? 이렇게, 아니, 초코파이, 지금 밖에 저 돌아다니는 할머니 형가 있지. 잡아보자. 일단 안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 할아버지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지키는 것 같고, 입구에서 한번 해볼게요.
설치하고. 내부에 뭐야? 여기 안에는 바람이 안 불거든. 이것도 뭐 들어오지 마요. 알았으니까 들어오지 마. 아야, 한번 불러라. 들어오지 마. 겁주고지도. 바람 안 불어 여기. 여기 실내라 바람 불 수가 없어. 바람 불 공간이 없어요. 일단 이꼬마랑 할아버지 할머니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 할아버지는 꼬마를 지키려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꼬마가 여잔지 남잔지 애매한 게 머리가 약간 바가지 머리인데 긴 거 알죠? 한 다섯? 일곱? 그 정도 보이는데 바가지 머리식으로 있어서. 그 할머니는 꼬부랑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좀 약간 치매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꼬마를 데리고 해하려는 거지? 근데 들어오지도 않을 거면서? 일단 저 할머니 녹음할까? 그, 여기 한번. 복도에서 녹음 한번 할게요. 그래도 여기 있는 영가들 얘기하셔. 왜 저 꼬마는 나한테 그런 거예요? 겁을 주고 나한테 어떻게 느끼니? 위험해. 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잠깐 너무 힘들다. 세모야, 화내지 말고. 잠깐만. 왜? 왜? 나 형이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 꼬마. 맛있는 거 먹을게. 고만. 아니,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왜 굳이 그러고 있는 거야? 꼬마랑 무슨 연관이 있는데? 나는 당신을 듣습니다. 안통한다, 안통. 그냥 보냈어, 일단. 일단 내 몸에 실어갖고 찔러 보냈거든? 안통해, 안통해. 와, 녹음하겠다. 알았어. 누구야? 아까부터 나한테 다가왔던 그분 어디 계셔? 자, 일단 복도 나와서 얘기하자. 알았지? 여기 도대체 누가 뭘 무슨 짓을 한 거야? 팔 다 깨졌어. 99.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와, 여기서 진짜 뭐 한 거야? 와, 머리 깨질 것 같다. 일단, 무섭긴 하거든. 그건 해볼게. 일단 할머니 못 들어오게 하고, 어차피 꼬마는 좀 장난 심하긴 한데 뭐 이 정도야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기운이 바뀌면 바뀌었어, 확실히. 자,
놓고 테스트 해보자. 상륙구 꼬마인가? 일단 무서운데 이것만 빨리 하고 나갈게. 잠깐만, 상륙구. 오! 아니, 이거 시계 만지는 거 누구야? 이거 흔드는 애 누구야? 아, 일단 여기서 하자. 아,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할게요. 자, 전 당신들한테 해끼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들어줬죠? 제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한건 아닙니다. 일단은 학원 갈게요. 이게 목표였으니까. 1.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화 돋군 거나 아니잖아. 내가 한거 아니잖아. 아니, 나 진짜 조용히 와서 당신들 얘기 들어주고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할머니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딱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1. 2. 이거 아니야? 왜저 꼬마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겁을 주고 나한테 그 어떻게 느끼니? 위험해. 왜 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일단 넘겨볼게. 98 내가 다시 녹음했거든. 엄마 그만. 아니 들어오지도 못했고 왜 굳이 그러고 있는 거야? 꼬마랑 무슨 연관이 있는데? 꼬마랑 무슨 연관? 꼬마랑 무슨? 꼬마랑 무슨 연관? 아무튼 오늘 헌팅 끝. 그리고 여기 369 연관은 딱 얘기해 줄게요. 나랑 369안 해줘. 졸라 까였어. 뭐 조용히 하세요. 뭐라 그랬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어떻게 그렇게 두 번 얘기해? 그것도 나 딱 두 마디 하지 않았어? 1, 2, 2딱두 마디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